됐습니다. 홈팀 인천현대제철 김은숙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4-2-3-1이고요. 김정미 골키퍼. 수비라인에 윤혜인, 김도현, 임선주, 김혜리.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이세은, 장슬기 선수가 위치하고요. 공격형 미드필더 박희영, 장창, 강채림 선수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최전방 원톱 손하연입니다. 네, 지난 경기는 이덕주랑 홍혜지, 엔게샤가 선발. 잠시 후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2-3-1입니다. 조희정 골키퍼. 백포를 들고 나왔고요. 서진주, 이은미, 최소미, 권희선, 김윤지, 권은솜이 네, 3선을 구축하고요. 그 앞선에 추효주, 전은아, 메바에. 최전방 원톱 문미라 선수가 나섭니다. 네, 지난 경기는 네. 아, 그것도 한몫을 했나요? 아... 네. 그팀의 전단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네. 왼쪽 홈팀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 원정팀 수원FC 위민입니다. 강채림, 장창 원터치 패스 띄워줬고요. 손하연 이번에도 아, 원터치. 좋아요. 오, 기회입니다. 아, 슈팅이 높게 떴습니다. 박희영. 네, 방금 같은 경우 비록 슈팅은 떴지만 저는 시도 좋아요. 네. 저렇게 빠른 템포로 슈팅 가져가는 장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터치로 계속해서 네. 풀어 나왔어요. 네, 맞아요. 자, 골킥 짧게 출발하는 수원. 이렇게 빼주는 모습인데요. 자, 원터치. 이번에도 원터치. 어, 좋아요. 아, 좋습니다. 자, 그 정도 비었고 네. 그 대신 네. 살짝 빗나갑니다. 네, 방금 같은 경우에 강채림 선수 저기서 굉장히 자신 있게 때려봤는데 네. 저렇게 때려야 합니다. 저 그렇죠. 자리에서. 일단 열려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수비가 나오지 않자 잡아놓고 그것도 깔아서 사이드를 네. 보고 잘 때린 보도 대처하기 좀 어려웠던 네, 위협적인 슈팅이었어요. 네. 아, 슛! 강채림 인천이 앞서나갑니다. 강채림의 선제골. 네, 방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채림 선수가 슈팅을 때리고 네. 흘러 나오는 것을 또 때리고 계속 두드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력 있게 골을 만들어내는 현대제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홈팀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강채림 선수가 세컨볼 집중력 보여줬고요. 어, 자, 지금 득점과 동시에 어, 네. 센터 쪽에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요. 아, 김은숙 감독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일단 이 슈팅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장창 선수가 대포 한 발. 네. 어, 세컨 집중력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또 끝까지 네. 강채림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넘어져 있던 장슬기 선수는 어, 보축을 받으면서 물러나고 있고요. 네. 사실 워낙 올 시즌 부상이 좀 많기 때문에 네. 또 장슬기 선수 국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 부상 조심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 경쟁하는 경주가 또 빠른 시간에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네. 어, 두 시간 앞서서 펼쳐진 세종 문미라 슛! 네. 야, 이게! 네, 방금 같은 경우에는 문미라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어요. 아, 수원이 사실 골대를 좀 이번 시즌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네. 아, 오늘도 골대로 출발을 합니다. 잘 잡았거든요. 네, 너무 잘 잡았고 여기에서 슈팅까지. 아. 간발의 차로 정말. 다시 김은지. 가볍게 띄워줬고 네, 자 좋아요. 문미라 자 열어주는 곳 전은아 전은아 네 어렵게 가져갔습니다만 오 네 방금 같은 상황에서 수원의 이 공격 전개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네. 저 추효주 선수 저 상황에서 돌아서지 않고 또 원터치로 리턴을 내주면서 네. 또 빠른 템포로 이어가는 이 패스워크 너무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계속해서 박스 안쪽에서 놀고 있는 수원이에요. 찝찝 했거든요. 네. 슈어주 띄워주는 잘 봤어요. 거 잘 봤어요. 다나카 메바에 아 잘 백! 흘려 슈어! 김정미 선발! 오! 야 지금은 메바의 문미라 권은솜의 네. 센스가 엄청났습니다. 이거는 정말 팀플레이 약속과도 같은 그렇죠. 그런 장면인데요. 잘 흘려줬고요. 문미라 선수의 이 센스 있는 플레이 보십시오. 네. 때리는 척하면서 타 넘고 또 뒷선수가 슈팅까지 네. 사실 득점했습니다. 김혜리 짧은 패스 아 좋아요. 야 원투까지 이어지고 아, 원투 좋아요. 원투 자, 좋아요. 슈어! 아, 잘 때렸어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원투 패스도 좋았지만 또 수비가 나오지 않자 네 때리는 슈팅까지 좋았습니다. 야 이렇게 공격적인 수비입니다. 김혜리 네 맞아요.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수비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아, 혼자서 뚫어냈고. 네, 잘 때렸으니까. 네. 금방 그 볼을 잡아내거든요. 자, 저는 잡고 네, 정면. 아, 저희 뭐 오늘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5초 안에 슈팅이 나오고. 네, 이야기 할 틈에도 막 슈팅 나오고. 그렇죠. 골대 맞추고. 아, 뭐 저희 사실 일하러 왔지만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맞아요. 야, 선수들이 이동현 선수가 완전히 읽었습니다. 네, 완전히 읽고 미리 커트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띄워줬고요. 손하연 쪽. 네, 옵사이 아니고요. 자, 손하연. 수비 3명. 야, 들어오는 강채림 슈! 있는데. 슈! 손하연! 야, 이거 네! 진짜 이게 들어가요. 이게 방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손하연 선수, 네. 대단합니다. 왼발로 때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방금 거의 골대 구석으로 아주 빨려 들어가듯이 아주 멋진 슛이 나왔습니다. 야, 속도가 계속 붙으면서 정말 멋진 골이 나왔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저희 중계석 옆에 최유리 선수가 응원단장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골의 기쁨을 온 몸으로 표현하는 최유리 선수였습니다. 아, 지금은 표현할 만했어요. 네. 엄청난 득점이 엄청난 나왔습니다. 엄청난 골이 나왔거든요. 야, 이게 네 이렇게 들어가네요. 손하연 선수 또 거기다 왼발이었어요. 네. 정말 사실 멋진 슈팅이었습니다. 네. 자, 손이 또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일격을 맞았기 때문에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 이은미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은미 선수 왼발 좋거든요. 그대로. 네! 야, 이게 슈팅이 됐네요. 오, 네. 한 번에 저렇게 슈팅으로 이어갈 거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그렇죠. 이은미 선수도 왼발잡이 선수이고 그렇죠. 워낙 경기력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네, 오. 저 키 큰 김정민 선수가 깜짝 놀랐을 만큼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전에 펼쳐졌던 세종의 경기도 여전히 2-1이고요. 다른 타 구장에서도 지금 다소 이른 시간에 득점이 나온 것 같네요. 그렇죠. 오, 네, 좋아! 들어! 들어갑니다. 2-1. 야, 지금 근데 자, 어떤 장면인가요?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득점은 인정됐고. 네, 득점 인정인가요? 득점은 인정됐고 그 이후에 또 주심이 카드를 한참 꺼내든 것 같습니다. 네, 전은하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통증을 좀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골 넣는 장면에서 약간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아,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항의를 해보는데 일단은 득점이 인정이 됐거든요. 네, 득점 네. 인정이 됐습니다. 완벽한 득점으로 인정이 됐고요. 자, 전은하 선수가 한 번의 패스를 또 킬러 네. 본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놓치지 않고 네, 방금 장면 다시 보실게요. 일단은 메바이 크로스 좋았고요. 네, 이것을 헤딩으로 자, 지금은 김정미 선수가 그 이후에 약간 올라오는 것을 네. 헤딩으로 끊어서 네. 자, 이 상황에서 카드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전은하 선수의 득점은 뭐 완벽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머리에 맞춰냈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2-1이고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정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접었고요. 자, 열리는데요. 그대로 때려받죠. 네, 살았어요! 역구! 네.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방금도 자, 손하연 네, 좋아요. 살았어요. 손하연 좋아요. 야, 오늘 손하연 왔습니다. 네, 왔어요. 지금 오른발 왼발 그분 왔어요. 네, 그분이 왔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장면 보여주고 있어요. 방금 슈팅도 손하연 선수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이었거든요. 일단 그 전에 버스 터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좋았고 또 네. 자신감 있게. 등싸움 치열한데요. 네, 이 공은 반칙 아닙니다. 네, 살았어요. 자, 크로스. 자, 이은미 쪽. 강철. 네. 야. 네.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은미 선수였나요? 네, 이은미 선수 클리어링이 네, 클리어링이 제가 봤을 때는 원터치가 아니라 잡고 보고 연결을 해 주려고 했던 장면 같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컨트롤 미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 네. 자, 흘러와요. 강철입. 전방 아파 기회를 이어갈지. 강채림! 강채림! 네! 네!
보이정의 판단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네, 판단이 조금 더 빠른 것도 있었고 또 굉장히 강치림 선수의 이 센스 있는 패스 놀라웠어요. 네,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인천현대제철과 수원FC 위민의 15라운드 전반전에서는 무려 세 골이 나오면서 네, 인천현대제철이 2-1로 앞선 채 종료됐습니다. 네, 득점력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만큼 모든 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수원, 오른쪽이 인천현대제철입니다. 네. 득점을 만들어내서 승점을 이어갈지 아니면 또 수원이 또 뒤집고 이 경기를 뒤집을지 정말 야, 끝까지 네. 오. 네, 정말 끝까지 모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는 양팀 모두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고 템포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야, 이걸 또 맞춰내는 문미라였습니다. 네. 자, 방으로 패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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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궈냈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약했습니다. 네, 다소 빠른 템포로 때려본 손아연 선수였습니다. 네. 앞선 본인 득점 장면에서도 빠르게 올라오면서 마무리를 지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공격수라면 그만큼 또 빠른 템포의 슈팅도 중요하게. 야, 손아연 잘 봤습니다. 김혜리. 네, 크로스 좋아요. 아,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였었거든요. 네. 방금 거의 뭐 택배였죠. 그렇죠. 이제 머리를 쥐어싸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손아연 선수인데. 아, 지금 오픈 헤더였거든요. 네, 아우 너무 잘 올려줬고. 아하. 자, 측면으로 이동한 문미라. 네, 크로스. 네. 자, 오, 좋아요. 아하. 터치가 길었습니다. 네, 이거는 방금 같은 상황은 거의 뭐 터치만 완벽했다면 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보세요. 직송이었거든요. 네, 그냥 무릎에다 정확히 갖다주는 패스였는데 아쉽게도 골로는 네.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최효주 선수도 안쪽을 팝니다. 네, 반대쪽 아, 길게 봤고요. 네, 좋아요. 문미라! 문미라! 이게 안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미라 선수가 거의 아, 공격카드 교체를 한다는 건 또 다들 좀 노려보겠다는 거고요. 네, 그렇죠. 야, 추기사가 보낸 걸 아, 네, 이게 맞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어떻게 수원이 이걸 뚫어낼지. 네, 자, 좋습니다. 문미라. 아, 오늘 문미라. 좀 임팩트가 안 실리는데요. 네, 그러게 말이요. 방금 같은 경우에 발등에 잘 얹혔다면 골로도 또 이어질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아, 이 헤더가 정말 좋았고요. 여기서 네. 기대를 보여줄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짧게 갔고요. 원투 최유정 열려요. 네. 열려요. 펀칭. 오. 자, 펀칭 이후에 잘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최유정 선수가 골키퍼 앞에 갖다 붙이는 그런 킥을 보여줬는데 네. 안정적으로 이 골키퍼가 잘 캐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희정 선수가 잘 잡아냈고요. 자, 받았지만 벌떡 일어났습니다. 잘 봤어요. 네, 권희선 가슴으로 덜궈놓고 1-1 채쳐냈습니다. 네. 권희선 낮게 봅니다. 아, 터치가 오. 방금 같은 상황에서 터치가 살짝 안 좋기도 했지만 시도는 좋았어요. 네. 시도는 좋았지만 조금은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슈팅 이후에 네. 오야 경합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자, 지금 장창 선수가 빠져 있다 보니까 인원이 한 명 빠져 있거든요. 먼 거리 네. 슛. 미친 득점 2-1. 야, 전은아 오늘 뭔가요? 네, 방금 이 장면은 뭐가 잠깐 지나간지도 모를 정도로 야! 골이 나왔어요. 정말 말 그대로 놀랍습니다. 야, 입이 쩍 하고 벌어지는 대박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무 말이 나오지 않는 슈팅이 나왔는데 와,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여기에서 야, 이게 골대를 막고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거는 누가 와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야, 엄청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수원이 후반전 밀고 있었는데 이걸 또 전은아가 멀티골로 장식을 해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 후반 계속 밀어붙이는 수원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한가량 있는데 어느 팀이 또 끝까지 집중해서 득점을 만들어낼지. 네. 자, 좋은 기회입니다. 강체림 좋아요. 강체림, 강체림 좋아요. 갑니다. 네, 강체림! 아하. 아, 지금은 빗나갔어요. 네, 지금 양 팀 다
너무 무섭게 지금 밀어붙이고 네. 있어요. 이게 정말 끝까지 정말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지금 해설을 하면서도 굉장히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아, 네. 어, 이게 또 네, 볼 살았고요. 손아연의 패스 엔게샷 쪽. 엔게샷. 자, 엔게샷 측면에 공간 많습니다. 네. 바로 바로 최유정. 최유정. 또 벗어납니다. 야, 1분 전엔 강채림. 이번에는 최유정. 아, 네, 그렇습니다. 정면 슈팅이 빗나갑니다. 여기서 엔게샤가 욕심부리지 않고 잘 내어줬거든요. 잘 빼줬어요. 여기에서 이제 슈팅이 빗맞으면서 아웃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야, 야 수비가 들어왔고요. 네, 살았어요, 살았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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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죠. 이걸 막아냅니다. 이걸 막아냅니다. 야, 오늘 손아연 감각 좋았거든요. 그렇죠.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한 골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조희정이 팀을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골이라고도 할 수 그렇죠. 있는 장면인데 이걸 이제 무릎으로 쳐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야, 손아연 선수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장면이거든요. 네. 자, 컷백 걸렸습니다. 자, 추가 시간이 일단은 다 흘러간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두 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인천현대제철과 수원FC 위민의 15라운드 맞대결 2대2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반 시작부터 끝.